만나서 반갑습니다. 한고자리 요가의 시연 강사입니다. 오늘의 플라잉 동작은 소라게 자세입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몽키 자세에서 시작합니다. 오른 다리를 길게 뻗어 올리고 두 손으로 왼 해먹을 잡고 올라와 비둘기 자세를 만들어 줍니다. 오른손으로 오른 해먹을 높게 잡고 몸을 들어주면서 오른 다리를 구부려 오른 해먹 뒤로 보내 무릎을 세워줍니다. 왼 다리를 해먹 뒤로 보내줍니다. 왼손으로 왼 해먹을 잡고 그 해먹을 오른 골반 옆으로 당겨줍니다. 오른 해먹을 기준으로 한 바퀴를 돌아 해먹을 감아줍니다. 왼팔을 해먹 사이 앞에서 뒤로 보내 왼손으로 해먹을 잡아줍니다. 몸을 들어주면서 오른 다리를 펴줍니다. 왼발로 오른발이 누르고 있는 해먹을 밟아줍니다. 오른 다리를 해먹 앞으로 보냈다가 해먹 뒤로 보내 발목에 감긴 해먹을 풀어줍니다. 다시 오른발로 해먹을 누르고 왼다리를 해먹 앞으로 빼내어줍니다. 오른손으로 매듭 아래쪽 해먹을 펼치고 왼발을 펼친 해먹 안쪽 끝자락에 넣어줍니다. 오른손으로 해먹의 뒤쪽 끝자락을 찾아 펼쳐줍니다. 오른 다리를 해먹 앞쪽에서 왼발이 누르고 있는 해먹 안에 오른발을 넣어줍니다. 오른손으로 잡고 있는 해먹의 끝자락을 왼손으로 잡아주고 오른손은 왼 해먹을 잡아줍니다. 왼다리를 왼손으로 잡고 있는 해먹 앞으로 보내 왼발을 해먹에 넣어줍니다. 몸이 불편하다면 양손으로 해먹의 텐션줄을 잡고 몸을 들어주면서 편안함을 찾아줍니다. 오른손으로 왼 해먹을 잡아줍니다. 왼손은 오른팔과 해먹 사이 뒤에서 앞으로 보내 왼 해먹을 잡아줍니다. 몸을 해먹 앞으로 보내주고 오른팔을 왼 해먹과 왼팔 사이 앞에서 뒤로 보내 왼 해먹을 잡아줍니다. 왼손을 아래로 내려 왼발이 걸려있는 해먹의 끝자락을 잡아줍니다. 왼발을 해먹 앞으로 빼내고 오른발 옆으로 가져와 다리를 모아줍니다. 팔과 다리를 길게 뻗어주면서 소라게 자세를 완성시킵니다. 자세에서 빠져나올 때에는 왼손으로 해먹을 꽉 잡아주고 왼팔을 길게 펴줍니다. 마음의 준비가 되었다면 오른손을 놓아주고 해먹 안에 들어와 누워줍니다. 오늘 영상은 어떠셨나요? 자세에서 내려올 때 팔을 펴고 해먹을 최대한
펼친 상태에서 진행을 해주셔야 안전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항상 안전하게 즐겨주세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